네, 뉴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경련 기자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할 촌철살인의 농객들 소개합니다. 송영훈 전 MBC 기자, 김민하 시사평론가, 그리고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그 SNS를 남발을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한두 군만 때리는 이유에 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시국에 이 정도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지금 몰려 있는데 거의 그 수렁에 이미 빠진 것 같거든요. 왜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영화 보면 수렁에 빠져가지고 뱀이라도 막 이렇게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디아나 존스는 뱀을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는 어떤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어떤 예. 위기 상황에 빠지더라도 항상 모자는 챙깁니다. 아, 그렇죠. 인디아나 존스 3편인가 4편에서 자기 아들인가랑 같이 나왔었잖아요. 네. 자기 아들이랑 같이 나와서 아들이 뭐 이렇게 싹 던진 게 뱀이었어. 근데 뱀이라도 아이가 잡고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홍준표 시장은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든 구해주려고 그러는 뭐 건가요? 그러는 건가? 근데 오히려 수렁에 더 늪에 네. 밀어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한동훈을 때리면 때릴수록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때리는 것 같은데 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이래요. 뭐라고 그 진드기처럼 윤통에게 붙어서 정치 연명하는 사람들, 그게 국민의힘이라는 거죠? 찐윤이라는 사람들은 진드기처럼 윤의 기생. 그게 국민의힘이잖아. 이도 하고 자기소개 아닌가, 지금? 아니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최강시사에서 물어보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무슨 우리가 찐윤, 친윤이 어디냐. 우리 국민의힘 전체가 친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 이런단 말이죠. 예. 윤석열 후보에게 당이 한번 점령 당했으면 됐지. 또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괴롭힌 어린애에게 또 점령. 그럼 둘 다잖아요. 둘다 뒷사는 거잖아요. 네? 검찰 정치로 2년 동안 혼란이 있었는데 또 검찰에 기대어 연명. 이거 누굴 디스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 말은 정말 부끄러움을 알아라. 윤석열 후보에게 당이 한번 점령당했으면 된지는 뭐야? 초짜 둘이서 짜고 선거 망쳐놓고 무슨 낯으로 와서 어? 검찰 인사를 한다고 그 수사가 없어지나? 초짜 둘이서 이게 또 누구야, 이게? 초짜 둘이면 한 명은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은 네. 한동훈이고 뭐 초짜 두 명은 네. 한 명은 김건희인가? 초짜 두 명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본인은.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 딱 이렇게 박아서 쓰지 않으면 저는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한동훈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합이 되잖아. 여러 조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러단 말이에요. 문재인 지시로 우리를 괴멸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참상. 그거 누구예요, 이거? 본인인데? 윤석열? 그러니 이게 참. 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나름의 계산법과 자기만의 이제 그 세계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세계관은 뭡니까? 추정을 해야 되는데 평론가식으로 이제 뇌피셜로 추정을 하면 이런 겁니다.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홍준표 월드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홍준표 월드는 뭐냐면 홍준표는 윤석열의 부하는 아니에요, 일단. 왜냐면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일단 부하는 아니다. 그렇죠. 윤석열과 결혼 사람입니다. 결혼 사람이다. 네. 예. 윤석열과 결혼했는데 졌어요. 졌다. 져서 부득이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이 윗분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모시고 있다. 예, 네, 부득이하게. 아, 부활은 아닌데. 졌기 때문에. 예. 승부에서 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정당당한 승부에서 진 거예요. 예. 져서 자기가 승복을 한 겁니다. 그 승부에서. 예. 그런데 이 승부의 승자는 다음 대선 후보 경선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또할 겁니다. 그렇죠. 도전할 거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나는 왜 졌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나는 왜 졌는가.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판단은 나름의 자기 반성 내지는 자기 평가는 분명 나는 민심에선 그 당시에 이겼다. 민심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그 당시에 윤석열 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크게 갖고 있던 2030 내지는 뭐 젊은 세대 내지는 그리고 홍준표 월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때 무슨 청년 커뮤니티에서 약간 좀 인기를 끌었었어. 그렇죠. 그리고 중도적인 어떤 시민들은 나를 그때 확실히 지지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홍준표 월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에 중도 보수는 나를 지지했다.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내가 윤석열이라는 상대한테 졌느냐? 당심에서 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당 조직에서 나를 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러면 네. 이제 나는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인데 이제 핵심적으로 내가 상대해야 되는 어떤 대상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이 보수라는 요 큰 운동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당의 큰 어떤 축 하나는 이미 한동훈 전 위원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 윤석열 구도 어쨌든 당내에도 형성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으로 따지면은 굳이 지역으로 따지면 뭐 영남대 수도권 정도가 될 것이고 이념으로 따지면은 중도 대 완전 이제 우측으로 기울어진 보수가 될 것이고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지. 대충 나누면 그런 건데. 본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본인들의 뇌피셜로는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 그렇죠. 충분히. 그렇다면 홍준표란 나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미 한동훈 쪽으로 기울어진 당심을 뺏어오는 건 어렵고. 지금 내가 가져가야 될 포션은 내가 가져가야 될 것은 윤심으로 쏠리는 요 당심을 내가 가져가야 된다. 여기 깃발 꽂는 것이다. 요런 정도의 계산으로 뭔가 나의 위치를 윤석열 대통령의 완전한 부하는 아니야라는 걸 전제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우호적인 당심을 나의 우호적인 쪽으로 갖고 가려는 요런 정도의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측면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것도 엊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심에 도전하는 인사들은 경향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만은 예. 지자체장을 하고 있는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거리를 두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조건적으로. 그렇죠. 예. 지금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장이잖아요. 예.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최근의 상황은 그것까지 고려해서 보면 아마 설명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 근데 제가 예. 그 소위 말해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정치권에서는 제가 누가 뭐래도 좀 짭짤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니 근데 누가 뭐래도 제가 그 홍준표 전문입니다. 야, 홍준표 전문이. 네, 아마 이 중에서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전문. 홍 시장 전문인데 이 중에서 아마 홍 시장님한테 네. 페이스북 차단당한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저 차단을 안 당했어요. 제 경력으로 저를 제가 차단을 안 당해서 언제든 볼 수 있어. 홍 시장님 글을 못 봅니다. 야,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님들이 보내 주는 캡처본으로 제가 평론을 부득이 하고 있는데 좀 풀어주세요. 예, 차단을. 예. 근데 아무튼 그 이유가 이 홍준표 시장을 제가 눈여겨본 게 2020년도부터거든요. 예. 당시는 이제 황교안 점령기 시절입니다. 아. 아까는 그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한테 뭐 점령당했다라는 말 쓰셨는데 예. 우리가 과거에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윤제강점기라는 건데 일제가 물러가고 윤제가 온 건데 아니 그러면은 독립운동을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홍준표 시장의 논리는 윤제강점기인데 윤석열의 지배는 괜찮고 한동훈의 지배는 불쾌하다. 이런 식으로 또 둘을 가르고 나누고 있어요. 둘 다 어차피 검사 후배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참 뻔뻔하게 이를 데가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저는 홍준표식 정치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지금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건 지금 현상진단이니까 저는 좀 더 본질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이분이 갈라치기의 제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 바꾸기의 또 제왕이고요. 그래? 마지막으로 언론 중독 제왕입니다. 요 세 가지로 요 분은 그 해석이 가능한 분이고 마무리는 이제 후한무치로 갑니다. 뻔뻔하게 이를 데가 없죠. 아, 후한무치 제왕? 예, 후한무치인데 예. 왜 갈라치기냐? 지금도 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영남이 너무나도 분화가 거의 팽팽하게 돼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룰이나 이런 거는 영남 기득권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5대 5라 그러면은 영남 기득권을 가져야 후보가 되는 겁니다. 당내 후보가. 예.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과 한동훈을 검사 동일체로 묶여 있는 이 집단을 어떻게 나눕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 나누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하는데 이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지금 만들려고 애써 발버둥을 치고 있다가 굉장히 좀 미련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 말 바꾸기의 제왕입니다. 말 바꾸기. 말 바꾸기. 이건 제가 뭐 두 가지 사례를 준비해 왔는데 하나는 예.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탄핵당해도 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렇죠. 이제 와서는 본인은 탄핵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또 지킨 것처럼 또 본인을 그 당시에 막말했었어요. 그렇죠. 뭐 춘향이 네. 향단이 비호도 했었는데 뭐 네. 말이 뭐 그 뜻이 아니었다 또 이런 식으로 네. 빠져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도 요즘에 와가지고는 뭐 아 뭐 으뜸이다 괜찮은 네. 대표다 이러고 있는데 과거 이준석 대표 그 소위 말하는 성상남 문제로 징계당할 그렇죠. 때 있었잖아요. 그때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당에는 징계할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형사 끝나고 징계를 하려면 해라. 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일관성은 있다. 저는 일관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네. 홍준표 시장도 일관성이 있는 게. 아, 이분도요? 하여간 센 분한테는 붙네. 아, 힘의 그, 균형으로. 예, 그러니까 아. 센 분한테는 일단 붙어. 더 세 보이는 분들한테는 아. 붙네요. 그리고 이제 넘어갔다, 추가 넘어갔다, 그러면 아. 바로 말을 바꾸네. 기회주의죠, 그게, 사실은. 예. 예 그래서. 뭐, 아, 유연한 거지? 아니, 그, 아니 뭐, 유연성은 거지. 거의. 유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연성은 거의 뭐, 최조선 수급이에요, 예. 제가 볼 때. 예. 근데 뭐, 어찌됐든 말 바꾸기도 제가 두 가지 사례로 이분은 이제 설명이 끝나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언론 중독인데. 언론 중독. 아무래도 대구시장인데, 대구시정에는 관심이 그래. 없잖아요. 예. 그리고 기사도 잘 안 나가니까 이분은 예. 늘 중앙정치 무대에 아주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예를 들면 한동훈 위원장이 몇 년생인데 애라 그럽니까? 그럼 이분 눈에는 국민들은 거의 다 애로 보이는 거예요. 다 애지. 아, 근데 이런 정신을 본인, 갖고 본인은 있는 70, 70이니까 아니 다 애지. 아니 예. 나이 많은 거는 모두가 예. 나이를 먹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랑의 사유로 삼을 수가 없는 건데 예. 나이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는 것도 참 문제지만은 예. 1일 1한 모닝을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매일 깨우면서 언론에서 단 하루라도 자기 기사가 안 나가면 이분은 맞아. 눈에 가시가 나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언론 중독의 제왕이다. 제가 이렇게 일단은 좀 홍준표의 본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네. 언론 중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017년 대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랬어요. 자기 보도 마음에 안 든다고 SBS 사장과 보도 본부장의 목을 다 잘라야 한다. SBS 뉴스 쫙 없애버리겠다. 여론조사 마음에 안 든다고 도둑놈의 XX를 종편 두 개 없애겠다. 여론조사 기관 문 닫게 하겠다. 이랬고요. 아니, 진짜 나는 기자야. 우리 언론 기자들이 왜 이런 걸 다 받아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또 뭐 했냐면 아니 근데 이거를 지역주의 감정 반응 기록을 하고 저장을 해놨다가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 당신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물어봐야 되네. 네. 그리고 또 지역주의에서 늘 기대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왜요? 그 보수파 못 이기면 우리 저 낙동강에 빠져 죽자. 한강에 빠져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그 상남자 얘기했잖아요. 상남자 얘기하면서 뭐 장인 영감탱이 뭐 결혼 반대했다고 26년 동안 우리 자기 집 못 오겠다. 예. 이거 아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늘이 정해준 거다. 그리고 저렇게 얘기를 해. 이분은 저 특활비도 부인한테 갖다 줬다고. 똑똑하게 이야기를 했잖아. 뭐 숨기는 것도 없어. 특활비 현금 그냥 부인한테 네. 갖다 줬다. 나 갖다 주는 건 줄 알았다. 뭐 이런 걸 보면 홍준표 시장 이 양반은 네.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아요. 어떤 이가 어지러운 상황을 막 정치 빌런벌하면서 네, 정치 빌런 같은 거예요 사실 그냥 제가 막 즐기는 것 같아서 기자들이 써주니까 더 좋아해. 아까 저는 언론 중독이에요. 중독입니다. 언론 중독이야. 아, 제가 그래. 이제 그 약간 어설프게 네. 홍준표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러니까 저도 마음속으로 안 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제가 볼 땐 진심으로 졌다. 네. 왜냐면 제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과거의 그러한 사실은 상식에 맞지 않는 발언과 주장은 그게 과목으로 따지면 어떤 과목이냐면 과목명이 코리안 트럼프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리안 트럼프 과목에서의 경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다. 코리안 트럼프적인 요소가 홍준표도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근데 더 진짜 확실한 코리안 트럼프가 나타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선 그 경쟁 끝날 그 토론회 할 때 있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아니 한참 선배야 검사로도 나이도 그렇고 네. 근데 뒤 가면서 어깨를 툭툭 쳐. 윤석열이 홍준표 어깨를 툭툭 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기자 후배가 제 어깨를 토론회 끝나고 이렇게 툭툭 쳐잖아. 너 이 새끼 뭐야? 근데 톡톡 친 것도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팍 거의 때리듯이 이렇게. 너 살짝 폭행 느낌 나게. 너 죽을래? 뭐 이런 바로 이게 나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진심으로 졌다는 게 맞네. 그렇죠. 그래서 지사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져버렸네. 트럼프에 비유하자면 쌈마이 네. 트럼프야. 그래서 쌈마이 트럼프. 이 코리안 트럼프. 코리안 트럼프. 코리안 트럼프 경쟁에서 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우두머리다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인 거죠 지금. 그 내가 진 게 맞다. 센놈이 나타났다. 네. 그래서 그런 심리적 상태가 아닐까 싶고. 근데 또 한동안한테 또 져. 그래서 그러니까 화가 난 거구나. 그런 부분도 야, 있고 그다음에 리틀 윤에게 지는 게 이제 자존심에 허락이 안 되는. 애한테는 질 수가 없죠. 애한테는 질 수가 초등학생 내지는 유치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최근 엊그제도 말씀드린 주목할 만한 부분이 TK 통합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TK 통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대구 경북 통합한다는 거. 네. 갑자기 예. 그게 뭡니까? 근데 저는
대통령이 TK 통합에 뭐 관심이 있겠어요, 사실은? 저는 TK 통합이라는 의제에 대해서 네. 직구도 직구금지도 그렇지만 네. TK 통합이라는 의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평소에 고민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고 보는데 행정구역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 얘기잖아요, 그게. 이분은 관심 없는 것도 툭툭 던지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거는 좀 이렇게 근데, 관심이 없다라고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들어요. 평소에 아니요 말고? 예, 네, 아니면 말고기 때문에 평소에 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말한 걸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관심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있었지. 수사를 해봤을 수 있었지. 때문에. 김포. 아, 수사를 해보면 김포. 근데 김포도 한동훈이 뭐 봄이 오면 목련이 피면 어쩐다고 얘기한 것이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주댁에 모이고 의제를 끌고 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 얘기를 한 게 없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을 배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 TK 통합 필요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잘 지원해봐. 이래가지고 지금 논의가 막 이 시작이 돼서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 페이스북에다가 대통령이 지원해주는 거야 라면서 막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한동훈 포위망이에요. 대통령이 이 판을 한동훈 포위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 그거를 홍준표 시장이 알기 때문에 그 한동훈 포위망의 맥락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나만의 계산으로 한동훈을 지금 비난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관계와 상충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러니까 코리안 트럼프 넘버원하고 상충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내에서 마음껏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홍준표 전문가로서 오늘은 한 걸음 더 제가 한번 깊이 들어가서 예.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생활의 발견이란 영화의 명대사 나옵니다. 예. 우리 괴물이 되지 맙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저는 홍준표 시장은 거의 정치 제가 아까 뭐 빌런이란 말도 썼지만은 예. 거의 정치 괴물화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왜냐하면 정치라는 공적인 수단과 공적인 목적을 가진 일을 다 사적으로 쓰거든요. 아. 그리고 그게 국민께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가르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만을 계속 받아오면서 또 정치도 엄청 오래 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도 오래 정치권을 소위 말하는 좀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정치의 행태거든요. 뽑아줬잖아. 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 네. 많은 얘기가 있지만 딱 제가 단적으로 그 기가 막히면서 손을 놨던 이유가 네. 2021년도에 그 홍준표 바람이 불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20, 30대가 지지를 하면서 당내 맞아. 경선에서 한 두 달 만에 급속도로 지지율이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랑 계속 지금 커뮤니티 네.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시들시들해졌지만 네. 그때는 완전히 바람을 탔는데 그때 홍준표 시장은 당시에 이제 당대표 하다가 또 잘리기도 하고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부정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한 여론조사기가 뭐 갤럽이었던가 그랬는데 갤럽조사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성적표를 사실상 부정투표처럼 이해를 하다가 예. 갑자기 자기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예. 똑같은 갤럽조사로 많이 나오니까 앵커가 물어봅니다. 예. 앵커님이 홍 시장님 이제는 여론조사를 믿으세요? 예. 라고 물어보니 우리 홍 시장님이 뭐라 예.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잘 나오니까 믿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제가 그 방송 종편 채널의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전원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은 정치라면 안 된다. 아니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에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뭐 7, 8% 나오니까는 막 표본 갖다가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3, 40%가 나오니까 이제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 앵커가 왜 믿으십니까? 제가 잘 나오니까 믿죠. 이거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 시장은 괴물 아니에요. 그냥 천진무구해. 야, 천진무구. 순수무구해. 순수해. 그냥 아무 말이 이거죠. 이때면 언론 중독이라 네. 스포트라이트 받으려면 자극적인 말을 할 뿐이야. 근데 홍 시장한테 그리고 지난번 이 양반 나왔을 때 2017년 대선에서 들은 얘긴데 보수층에서 굉장히 창피했었대. 창피했었대요. 품격 떨어진다고. 아. 보수 망신이라고 말 함부로 하고 뭐 이래서 아우 창피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네? 창피했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왜 윤석열은 또 찍었어? 이익이 되면 찍습니다. 아니 지금 더 창피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아니 같은 트럼프가 아니라며. 약간 좀 애잔하다라고 제가 느껴지는 부분 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홍 시장 이야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이분이 좀 애잔한 게 컴플렉스가 있어. 컴플렉스가 우리는 뭐 할 거 다 하고 뭐 누릴 거 다 누린 것 같은데 무슨 컴플렉스가 있겠냐고 하지만 페이스북을 곰곰이 보면 일단은 첫 번째 검사 출신 중에서도 형사부 출신이다. 특수부나 공안부 출신이 아니다. 그리고 특수부 공안부 니들이 다 해먹었잖아. 그리고 특수부가 지금도 제일 잘 나가잖아요. 에? 윤석열 한동훈 비롯해서 나는 형사부 출신이야. 나는 진짜 일밖에 안 했어. 나는 깡패들이랑 싸운 그냥 사람이야. 에? 거기에 관한 자기가 민초 같다는 그런 혼자만의 어떤 착각?
그런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 엘리트 집단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그 아랫사람들 정서를 좀 안다. 비주류였어요. 예, 비주류다. 검사 내에서도 비주류였기 때문에 주류에 대한 저항, 반감이 있는 거지. 두 번째가 그 비주류 정서인데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한나라당 할 때부터 비주류였어요. 이 부분. 네. 동키호테고 한두 명밖에 세력이 없어. 원래 혼자거나 한두 명이거나. 뭐 이 쭉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뉴 주류가 나타났잖아. 그게 친윤이잖아요. 그때 그 거기에서도 본인이 비주류네. 거기다 한동훈이 들어와서 또 주류를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세 번 당한 거야. 한 20년 동안 비주류. 그다음에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는데 또 비주류. 그다음에 한동훈이 들어와서 또 주류를 차지하려고 그래. 그럼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화나겠어. 본인이 정치를 한 40년을 했는데 에? 뭐야 이게. 늘 비주류네.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좀 애잔하다. 네. 이분의 삶이 송시장님 이야기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 저는요 빌런이란 말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잔하신 걸 마음이 하니까 이제 좀 품을 좀 지키세요. 품을 좀 지키고. 오늘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모임 후에 22일 3선 이상 중진들을 모아서 표단속을 하면서 표단속이라는 거는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표단속을 하면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결론을 내렸다. 아니 이게 비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일사불란하게. 이게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직접 해.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에서. 그럼 민주 없는 민주당 됐지. 완전히 그건 민주가 없는 국민의힘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명분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심과 민심의 괴리적인 사안은 네. 뭐 양당 공이 저는 드러나는 증상이기도 하고 늘 당이라는 곳은 자기 신들만의 코어 지지층도 잘 다독여야 되지만은 또 계속 확장적인 전략을 동시에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이 어려운 정치적 과정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신 지 15주기인데 노무현 정부가 사실은 참여정부라고 이름이 불려졌었잖아요. 그 참여에서 열성당원 내지는 강성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팬덤 정치를 악마화하거나 팬덤 정치를 저는 터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참여정치를 훼손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 팬덤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셀럽 정치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팬덤 정치를 갖다가 셀럽 정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팬덤을 이용하면서 그 팬덤에 끌려가는 정치를 저는 셀럽 정치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본인만 돋보이기 위한 정치. 이게 저는 셀럽 정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성 팬덤이 문제가 아니라 용기와 소신이 없이 그 열성 지지자들에게 이끌려가거나 아니면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런 셀럽 정치가 문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렇지. 각성할 부분이지 그렇지. 지지자들이 그렇지. 자기의 돈과 시간과 열정을 투여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참여권을 행사하는데 그걸 갖다가 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악마화하고 죄악시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팬덤 정치와 좀 셀럽 정치는 좀 구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비판할 대상은 대중에게 생각 없이 끌려가는 그런 정치인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맨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정파 불문이에요. 이 문제가 정파 불문이고 심지어는 그 국경을 초월합니다. 다른 나라 정치도 다 고민거리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예. 다 공통적으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생겨나냐면 이전의 민주주의하고 이제 오늘날의 민주주의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렇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수단으로든 그게 뭐 인터넷이든 SNS든. 뭐든 간에 예. 참여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참여를 많이 하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참여를 많이 하게 됐으니까 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된 사람들 얘기가 무조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조류가 하나 있는가 하면은 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된 사람들 얘기는 무조건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 조류만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참여한 사람들도 각 개별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또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공론장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해야 되는 거고
토론에 참여한다는 거는 자기가 틀린 경우에는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토론을 이끌어가고 그러한 토론의 결론을 잘 정리하고 하는 역할이 바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팬덤 정치라고 할 때의 문제점들은 정치인이 나서서 그 팬덤을 설득하려고 하고 이게 아닐 때는 이게 아닙니다라고 용감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고 설득해내려고 하고 이럴 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문제적인 어떤 현상들이 있는 거는 일부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도 기사 보니까는 박주민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유력하다라는 민주당 내에 이제 논의가 있는데 지금 박주민 의원이 우원식 의원을 지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저는 모르는데 지지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일부 당원들이 그 이제 사무소 가가지고 사무실 가가지고 뭐 대자보 붙이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 사무실 가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법사위원장 하지 마시오. 지금 뭐 이 뭐 반대하고 뭐 이런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합리적인 행동인가에 대해서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누군가 가서 네. 얘기를 해봐야죠. 설득을 해봐야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도 하고 그건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네. 또 지금 이 지지의 어떤 상당한 대상이 됐던 추미애 당선인도 저는 잘했다고 봐요. 추미애 당선인이 저 탈당하지 않습니다. 저도 욱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탈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또 설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다.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김성환 의원인가 저 그 자기 드러냈죠. 지지를 나 우원식 그 지지했다라고 나는 이런 의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김성환 의원이? 네. 내 자기 행동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은 핵심 중의 핵심인데 아니 극성이니 강성이니 뭐라고 배척하지 말고 인재 영입이 가사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얘기를 하고 설득하고 그렇습니다.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아주 중요해요. 내가 잘못했으면 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를 네. 구하고 이러면서 신뢰감을 구축하게 되는 거지. 야구구장에 말이죠. 예를 들면 야구구장에 팬들이 와 있는데 얌전히 계세요. 얌전히 구경하다가 플레이는 내가 할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팬들이 원하는,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멋진 플레이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요거 한 가지만 갑자기 떠오르는 그 어떤 이론이 있어가지고 슈메이커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언론학자가 있는데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기자나 뭐 PD의 편견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거대 단놈 이데올로기까지 뭐 냉전의 이데올로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네 번째 정도 되는 큰 동심원이 대중이 있습니다. 대중. 대중은 언론 같은 무시무시한 권력도 억압할 수가 있어요. 언론이 대중을 억압할 수도 있고 합쳐진 대중이 언론을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건 이 동심원이 실선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점선으로 돼 있지 않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을 하려면 이게 다 점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이 한쪽을 마주 아구 아주 그냥 뭐 공산당 무슨 뭐 저 자아비판하듯이 어떤 다수가 소수를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면 그건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도 청중도 아 우리가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30% 분들은 우리가 좀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분들도 본인들이 국민의힘을 지금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른바 윤석열 빠 이런 단어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그 찐윤 친윤 그룹의 어떤 지지자들 있잖아요. 본인들만 지금 친윤이야. 대한민국 한 100% 중에서 한 20% 30%만 친윤이야. 그러면 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화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윤석열한테 힘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의 한계로 작용하는 건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거든. 그리고 그게 민주당의 외연확장에 좋냐? 앞으로 대선에 좋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른바 중도층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야 돼요. 예. 대중도 현명해져야 됩니다. 네. 지금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까 언론학자 얘기했잖아요. 예. 언론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강성, 팬덤 하면서 뭐냐면 자꾸 프레임을 씌워요. 그렇죠. 혐오의 프레임을 씌운다고. 그렇죠. 다 필요하게 만들어. 그렇죠. 나쁜 거로 만들어. 근데 진짜 극성 나쁜 팬덤 어디냐면요. 예. 지금 광화문에 있어요. 광화문에 나가보세요. 예. 예. 광화문에. 광화문에. 예. 알잖아요. 태극기 막 흔드시고. 예.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혐오감 주고. 성적이 시비 걸고. 예. 그게 나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한 언론이 언론도 문제가 커요. 네, 저도 첨언하자면은 그런 극성으로 인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뭐 예. 저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건 어느 진영을 떠나서 예. 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각 진영 특색에 맞게 좀 극복하는 방법도 각 진영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도태돼. 아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외딴 섬에 갇히는 거죠. 예. 자신들만의 섬에 갇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기 주변에는 같은 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한 발짝만 나와보면 혼자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 있고요. 저는 제가 지금 무소속이기도 하거니와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보수 진영에서 합리적으로 확장 전략을 저는 썼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 사안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옳은 결론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주장을 하고 논증을 잘해야 중도 있는 지지자들이 오랜 시간 누적된 신뢰를 가지고 지지를 해주시는 거지 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매우 까다로운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전 정당에서 중도 확장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선거를 좌우합니다. 예,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 최상병 특검법 그 제가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최상병 특검법이 아니고 윤석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법 이 여당 이탈표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적 느낌이 드네요. 김웅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일단은 예. 무기명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라 의사를 밝힌 분이 현재 세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웅, 안철수, 유희동까지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그래도 뭐 나름대로 유희동 의원도 삼성까지 지냈고요. 안철수 의원도 선수가 높기 때문에 나름 중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총대를 메고 만에 하나 분위기를 형성해 나간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 21대 의원들 중에 22대에 못 들어가는 분이 지금 55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이분들은 나름의 뭐 섭섭함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름의 또 양심과 그 국익을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기명 투표 하에서 본인의 소신 투표 내지는 진실을 찾아가는 투표를 하는 분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 앞으로 이제 시간이 한 5일 정도 남았는데요. 전 여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지금 수사 외압을 밝히는 이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 이거 안 하면 보수는 영원히 죽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저는 민심에 부응할 마지막 기회다. 예, 예. 나는 좀 위기감과 절박감을 우리가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 뭐 아까 말하면 양심의 문제라 이게 이걸 떠나서 유불리 나한테. 예. 자 이게 그 다시 부결이 되면 표적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할 겁니다. 예? 그때부터 그 저 국민의힘이 그 그러네. 부담을 다 져야 될 겁니다. 예. 응? 그리고 부결됐다고 해서 문제가 이게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잖아요. 몇 달 후에 끝이 또 해야 아니라니까? 돼? 예.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계속 안고 가야 돼. 몇 달 후에 또 해야 네. 돼. 예. 그럼 이걸 계속 안고 가야 될 것이냐. 여기서 털고 가야 될 것이냐. 2024년 내내 하는 거야? 그럼요. 이게 최상민 계속 이어지면 예. 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선거가 한 4년 남았기 때문에 4년 남았지만 예. 이게 그리고 이미 떨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떨어진 사람들이 한 90개 정도 되는 뭐 2억 3억짜리 받는 그 자리에 가려고 혹시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유혹될 수 있다는 계산이 그렇죠. 계산이 아주 그 주판화를 아주 요란하게 불리고 있을 거야. 그렇죠. 뭐 유불리를 네. 근데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진짜로 한다면 혹시 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찬성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이사장 자리는 또 차지할 수 있고 뭐 그런 아니 그럴 수도 있을 있는 거니까 짐을 던져버리고 싶은 의원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송 기자님이 전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안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만약에 재의결해서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꼼수를 써서 부결시킨다고 하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증거 인멸 내지는 범인 도피, 범인 은닉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민심 부정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에서는 한 10대 맞을 거를 이제 6개월 뒤에 또 특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진짜 100대 맞고 같이 맞아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분들도 물론 상임감사나 어디 기관장 가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은 동시에 국민의 표를 먹고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도 계속 앞으로 정치하겠다라는 뜻이 1%라도 있다면은 전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는 또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런 게 사실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죠. 근데 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잘 못하는 게 또 우리 정치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네. 당 지도부가 당론을 걸어버린 거거든요. 당론이다. 이것은. 그러면 아까 네. 추경호 원내대표 이 말은 정말 국민들한테 선전포고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당히 나빠.
그런 부작용이 날 수도 있어. 네. 그래서 무기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감히 추경호 따위가 검사 출신도 아니잖아, 너는. 어쨌든 기재부 출신이니까 추경이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 투표를 그때 나와야 되는데.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걸어버렸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예를 들면은 반대 표결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부에서 그러면 그거를 당론을 위배한 사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또 그냥 당론을 위배한 일이 한 10여 표가 나왔어. 이렇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사안이 되는 거예요. 당지도부 입장에서는. 순전히 당지도부 입장에서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라면 비슷한 논란이 아마 생길 건데 이걸 찾아내야 된다. 무슨 뭐 그전에 또 공개 발언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된다. 등등등의 얘기가 막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국민들이 왜 그러냐라고 제재도 하고 그 말리기도 하고 국민의힘 비판도 하고 하겠지만 결국은 당내의 논리로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기한테 불리하게 또 작용할 거거든요. 이 국회의원들한테 나중에 지금은 낙선하고 낙천됐다 할더라도 뭐 정치를 그만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원죄가 된다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 끌려다닌다니까. 그런 점을 고려를 하면은 이것은 물론 이 뭐 공공기관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유혹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당론에 따르도록 하는 힘, 요 구심력이 작용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국민 다수가 67%가 지금 더 높아졌을 겁니다. 예. 그 국민 다수가 그는 그 동의하는 지지하는 그 거잖아요. 그 부담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보수의 가치야. 그럼, 안보 이걸 하면 보수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부결시키면은 국민의힘은 이 원죄가 계속 따라다닐 거야. 그다음에 이제 부담스러울 거예요. 계속 팩트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계속 돼요. 누적돼. 어제 JTBC가 단독으로 하고 MBC도 나중에 이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VIP 경로서를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어떤 군 고위 간부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공수처에서 나도 들었다라고 김기환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다. 그리고 그 진술을 했다라는 사실을 또 JTBC 기자에게 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 그리고 JTBC 기자에게 다 털어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들었던 그 자리에 배석한 사람들이 많아. 한두 사람이 아니야. 공범이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김기환이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김기환 사령관이 7월 31일부터 대통령 경로서를 장관 보고 배석 자리에서부터 사석에 술 마시는 자리에까지 8월 2일까지 3일에 걸쳐서 꾸준히 했어요. 예, 예. 꾸준히. 이런 일을 벌을 줄 알았나? 꾸준히 서너 차례에 걸쳐서 했어. 그리고 그걸 사석에서든 공석에서든 들은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거는 지금 나온 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장관 보고 배석 자리에서 들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 말에 관해서 아, 나는 못 들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헛소리 들은 거다. 이 말을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이제 오늘 보도된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은 그 자리가 이제 아침 회의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침 회의에서 이 참모들 모아놓고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경로서를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 한 명이 다른 해병대 관계자에게 김기환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전화를 했는데 요 전화 녹취를 공처가 일단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요게 녹음이 확보가 됐으니까 네. 말한 사람을 조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말한 사람이 김기환 사령관에게 들었다. 그런 그렇죠. 거 맞다. 이렇게 네. 공수처에 진술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그 회의만 따져도 그 회의 참석자들은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술자리에서도 이야기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는 근데 요거에 대한 대비를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놓은 거죠. 네. 지난 기자회견에서 경로를 하기는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야. 이렇게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은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할 거냐면 이 법부라지 정당이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아침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경로하면 안 돼? 경로도 할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갈 겁니다, 이제. 이게 웃긴 사람들인데 예. 경로를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예. 경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경로가 무슨 경로인지에 대해서 예. 대통령실이 이제 조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김기환 사령관도 들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VIP 경로를 네. 누구한테 들었는지 국방부 장관. 저 누가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누구한테 들었는지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 그렇죠.
그럼 타고 올라가서 아니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팩트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따라 올라가서 그러면은 네. 그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어디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네. 크로스체크하고 대통령 그렇죠. 네. 그러면 또 그 얘기를 같이 들은 사람 그 자리가 있었는지 지금 이걸 탐사보도식으로 말하면 점선이 점점 굵어지고 있어요. 거의 실선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있잖아요. 한 수백 번, 수백 일 동안 보도해도 아무런 뭐 걸릴 게 없습니다. 그 정도의 보도거리고 그 정도의 정황 증거입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예. 상식적으로 저 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쉬쉬하고 있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문제 될 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야, 위에서 화 많이 났어. 그렇지. 아, 야, 야, 야. 그거 막 퍼졌을 거라니까. 그렇지. 거기 있는 사람만, 내가 오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어우, 아까 회의하는다 그래? 그리고 어우, 엄청 많았어. 대통령이 자주 퍼져났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경로를 한 것이 수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다음이잖아요. 시점이 7월 18일 날 최수근 상병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근데 수색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어라고 경로를 하려면 7월 19일이나 7월 20일 날 해야지. 왜 수사 결과 보고서가 다 나온 7월 28일 날에는 수사 결과가 다 마무리가 됐고 7월 31일 날에 지금 결과 보고 발표를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예. 7월 31일 이 전후에 지금 경로를 한 거잖아. 그 말이 안 돼. 그리고 이 경로의 성격이 그렇지. 대통령의 수사... 주장대로 예. 예. 이걸 왜 이렇게 무리한 수색을 했어라는 경로였으면은 예. 이후의 상황은 예. 야 이게 무리하게 지시를 한 녀석을 그렇지. 아주 일벌백계를 해야 되라면서 그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 그 얘기를 했어. 이게 논리적으로 뺏어 오잖아요. 막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되는 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색을 해서 우리 병사를 죽겠어? 누구야? 에? 누가 나 사단장이야? 다 집어넣어. 사단장이야? 사령관이야? 장관이야? 다 집어넣어! 이래지. 근데 원래 논리가 안 맞단 말이야. 사단장한테 페인거를 줬단 말이야. 경로했는데 왜 이거 빼? 빼! 이러고 있어. 그리고 카톡에 증거를 할지, 이 사단장이 지금 지시한 정황은 굉장히 많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에.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을 전 가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에. 왜냐하면 예, 예. 이게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한 과정도 중요한 거고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의 수계로 갔다가 몰면서 결국 기록 회수까지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사실 이제 국기문란 사안까지 번져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뭐 이종섭 피의자를 호주로 도피시키고 뭐 이것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일단 기록을 회수해온 것부터가 이건 외압의 명확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법과 원칙을 소신 있게 지킨 공무원에 대해서 훈장을 주기는커녕 영장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회가 거꾸로 돼도 한참 뒤집어진 사회를 만든 그 주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고 나름대로 추경호 원내대표 통해가지고 누를 수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17명 내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을 좀 덜 해서 뭐 예를 들어 한 10표 내지 15표 사이에서도 가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맞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은 가결이 됐을 때에는 저는 이 데드덕을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무너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동시에 특검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뭐 퇴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부터 짐 싸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지경에 갈 겁니다. 어제 이 기사 보고 참 마음이 짠했는데 그 박정훈 대령이 영창 갈 뻔했잖아요. 구속을 영창 보낼라 했잖아요. 그렇죠. 안 됐는데 지금 어디 유배지 같은데 어떤 사무실 혼자서 벽보고 있대. 사람도 없는 데서. 왜, 그 직장 다니면서도 알아요. 그, 자르기 전에, 어디 창고 같은데 책상 하나 주고 가서 멍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거.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냥. 네. 네,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 박정훈 대령이 그 출근해서 하루 종일 어디 그 빈 사무실 같은데 혼자 앉아갖고 멍 이렇게 한다는데. 진짜 군인으로. 이거는. 제가 보겠습니다. 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아침에 이제 SBS 라디오에 우리 TV조선 앵커 출신의 신동욱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좋은 지역구 받아서 이제 예, 여기서 당선된. 무난하게 당선된. 예. 예. 이분 진행자가 이분한테 그 VIP 경로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을 했어요. 대통령이 경로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 네. 네. TV조선 출신이라는 분이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태도를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전반적인 태도다, 이게. 짰다. 아니 근데 네. 경로는 할 수 있는데 아, 그 경로가 수사 외압으로 번지면 그건 다른 문제죠. 네. 네.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로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아니 뭐 최재형 목사한테는 스토커라고 했으니까요. 예. 예. 스토커가 준 거를 왜 근데 그,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을 해? 그것도 네. 그렇고 지금 책 주우신 분도 뭐 절도죄로 누가 또 고발한다고 지금 뭐 여론이 형성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안만큼은 너무나도 명징한 증거들이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막는다는 것은 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아니, 왜 자꾸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난장판으로 만드는 극우 세력들이 있고요. 난장판으로 만들어 나라를. 그들이 윤석열 빠들인지 뭐 기득권 세력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태극기 흔드시는 일부의 연배 많으신 아주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나라를 망치고 미래 세대를 망치는 거예요. 최근에 뭐 네. 그 언론도 잘 알지만 네. 경제 잘 알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국제 그저 세계 경제가 지금 격변기 아니에요? 아니 남의 나라는 주가는 왜 그렇게 많이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떨어져? 이거 선진국부터해서 바로 그냥 그 급전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근데 무엇보다 제가 걱정되는 거는 에너지 문제거든요. 에너지 문제.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 동안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부 보조금을 지금 안 주기로 했어요. 거의 사실상 안 주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조선경제나 이런데 이렇게 싹 나왔더라고요. 아무런 비판 없이.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또 논리는 뭐냐면. 여기에다 보조금 줘서 우리 전기료가 오른다 이거예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개발했던 모든 유럽 선진국들 뭐 한 40% 50% 더 보조금을 많이 줘가지고 이 반열에 오른 거야. 독일이나 그런 나라들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똑같이 과학기술 R&D 보조금 주듯이 신재생 에너지가 한 자리 숫자인 나라에서 그걸 20% 30% 저는 그래서 원자력도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야. 원자력 발전소도 해. 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하는데 이게 30% 30%씩 이렇게 쭉 가는 어떤 방향. 지금 원자력은 이미 30%잖아요. 30%가 넘거든. 30, 40% 되거든. 그러면 이게 쭉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나라가 그냥 5년 후에는 그냥 망하는 거야. 아리백 때문에.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우리가 아무리 혁신적으로 만들어도 그 가격 자체가 비싸져 버리거든. 탄소세 그냥 물려버리면 그 가격 자체가 비싸. 근데 아직까지 석탄을 제일 많이 떼는 나라 중에 하나야. 대한민국이. 예?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주는 거는 그렇게 당신들이 이제 전기료 올라가니까 그거는 포퓰리즘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으로 막 자극을 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오 전기료 올라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책이 KC 인증 마크에도 나왔듯이 KC 인증 그 철폐 왔다 갔다 하는 거에도 나왔듯이 요렇게 해서 사람들의 어떤 혐오 정서 그리고 기피 정서를 건드려서 내 지지율만 유지 그 알랑한 지지율 30%만 20몇 프로만 유지하면 나는 나와 김건희 일가를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굉장히 졸렬한 정말 사적인 인간이 정말 가장 최고의 공적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매체도 그 얘기잖아요. 네. 구군이 결린, 구군, 명운이 걸린. 명운이 걸린. 절체 절명식이라는데 이 위중한 시기에 네. 국가 에너지, 국력을 어디 씁니까? 대통령 부부 지키는데 지금 국력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네. 일당이 지금 이제 최수근 상병 요 특검법에 대한 이제 요걸로 한번 1차 시험 때 올라가는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의 네. 잘못된 권력을 유지 강화시킴으로써 네. 기득권을 강화해서 더 얼마나 나라 국간을 해먹을까. 해먹을 결심만을 저는 더 굳건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본인들 지지율 때문에 연금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공론화특위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거 좀 더 받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우겨가지고 민주당도 합의를 하려고 그랬잖아. 그러면 더 받는 거 3% 말고 한 1%만 더 받읍시다. 근데 시점이 중요하거든. 지금 당장 해야 돼. 그냥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욕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 연금 개혁 안 했던 거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그냥 안 했잖아. 유일하게 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잖아요. 연금 개혁하면 국민들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고 진짜 국가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돼. 해야 되면 빨리 해야 돼. 그거를 3년으로 늦추잖아? 그러면 계속 누적되는 적자폭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려면 빨리라도 해서 지금 현재 돈 버는 세대, 저 같은 세대한테 더 많이 걷자 그러면 환영한다니까. 환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덜 받든 뭐 더 받든 뭐 아니면 지금이랑 똑같이 받든 간에 빨리 그런 거를 야 받고 따블로 그냥 근데 속도는 빨리 해야 돼 이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 우선순위 이런 게 대통령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본인의 우선순위는 본인과 김건희 일가 지키기 사법리스크 방어 이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어떤 자가 이런 대통령의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을 했는가 이렇게 뻔뻔한 자가 어떻게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궤변만을 늘어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에서 또 딸랑딸랑만 계속하면서 그게 국가를 위한 일인 양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30%는 그걸 이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계속 그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건가. 그 30%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10%로 줄잖아요. 합의될 게 얼마나 많아. 합의될 게 얼마나 많아. 연금개혁도 지금 국회에서 네. 그 연금특위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100점짜리 아니어도 그럼. 90점짜리 아니어도 80점에도 가자고 일단 그러면. 그럼. 하고 거기서 또 벽대면 되잖아. 아니 응? 신흥의 변호사도 그렇지만 네. 세대가 약간 다르죠. 저 연금 많이 냈다니까. 국민연금은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 소득의 최고 등급으로 늘 냈어요. 늘 냈어. 근데 덜 받아도 괜찮. 지금 판단은 그런 겁니다.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내일이라도 그냥 하는 게 국민들한테 제일 도움이 된다. 어르신들한테도 도움되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들한테 도움되기 때문에. 지금 내일 당장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네. 보수가 공동체 안정을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그렇죠. 보수의 가치죠. 보수의 가치 중의 가치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연금 문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전 정권에서 못했으면 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바꿔줬으니까 더 해야 된다라는 그렇지. 것이고 저는 민주주의에서 좋은 결정도 있고 나쁜 결정도 우리가 다 경험을 하는데요. 그래도 사회가 어떻게든 가야 됩니다. 가장 나쁜 결정은 아무 결정도 안 하면서 뒤로 미루는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본인이 얘기했어요. 교육, 노동, 연금개혁 하겠다고. 그럼 얘기를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게 마땅하고 이제 와서 아무 결정도 안 하면서 시한폭탄을 계속 미래 세대에게 누적시켜서 넘기는 것은 저는 뭐 정치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본인들의 책임을 기억하고 저는 뭐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지금은 결정을 좀 내릴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떠넘기는 것만 할 겁니다. 전기료도 마찬가지고 계속 떠넘기는 것만 할 거고 보수 상업지들은 또 전기료 인상하면 그러나 대기업들 거는 인하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펼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그렇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국민의 지시를 받지 못하니까 네. 그 국민을 설득해낼 일을 못해요. 네. 신뢰와 권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할 것만 찾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뭐 직구 때 문제야? 했다가 반대? 접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이것만 하는 거죠. 난장판 되는 거지 나라가 그러면. 연금은 안 할 건데 네. 연금에 대해서는 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회 연금 특위가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합의하자 그러면 합의를 할 수 있어요. 국회 안을. 그리고 그 국회 안에 대해서 정부가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끝나는 건데. 네. 그렇지. 지금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 여당이 아 합의가 어렵습니다. 왜 합의가 어려운 거야? 깨진 상황이에요. 예. 네. 야당하고 것 같아. 야당하고 여당의 입장의 차이가 크다고 주장하는데 아시겠지만 별로 입장 차이 별로 크지 입장 않아요.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없고 예.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이준영 기자회견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 이거 물어봤잖아요. 기자가 연금개혁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물어봤는데 내 임기 내에 할 상황이고 다음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번 국회에서 안 하면은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헛되게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 국회를 미룬 게 다음 국회에서는 특검법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는 것 같아. 이게 보수지에서도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이 제가 조선일보 얘기하면 안 좋아하시겠지만은 이 제목이 통쾌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설 제목만. 제목. 사실상 여야 합의된 연금 개혁안. 맞아요. 미룬 사람은 역사의 죄인. 그래요, 아, 맞아요. 후! 맞습니다. 미룬 사람은 역사의 죄인. 네. 후! 예, 네. 윤석열이죠,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공감적인 IQ, EQ 다 최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를 판단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분에게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분 자체가 우둔한 분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